안녕하세요. 셰프 게이지디 셰프 천하경입니다. 치즈크림 파스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 뜨거운 치즈크림 파스타는 시원한 맥주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팬에 올리브유를 팬을 좀 가열을 시켜주세요. 그다음에 마늘 슬라이스, 마늘 쫑 넣어주세요. 방울토마토, 방울토마토가 들어가면 또 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 약간, 그리고 간을 위한 새우젓, 후추를 좀 뿌려주세요. 새우를 또 넣어주시고요. 간단합니다. 다 넣고 그냥 볶으시면 돼요.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그렇죠. 마늘이 타면 안 됩니다. 마늘이 타면은 이 탄맛이 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재료를 그때 너무 겁나서 또 안 볶으면은 마늘이 탈까봐 안 볶으면은 또 이 맛이 안 나옵니다. 이 토마토 등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자, 면을 넣어주세요. 2:1 비율로 우유 1에 생크림 2 비율로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치즈 고르곤졸라 넣어주시고요. 그리에르 치즈 좀 넣어주시고요. 훈제치즈 넣어줍니다. 파마산 치즈도 좀 뿌려주시고요. 여기에 집에 좀 집이 여유가 되신다 그럼 베이컨도 넣어주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끈적해질 때까지 재료를 끓여주세요. 간 한번 봐주시고요. 전 소금을 살짝 넣겠습니다. 모양 내도 되고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. 파마산 치즈를 뿌려주세요. 없으면 안 뿌려도 무방합니다. 이것도 파슬리 가루를 또 살짝 뿌려줘야 됩니다. 요리 완성은 또 파슬리거든요. 버린잎 야채들을 올려주시고요. 아까 했던 올리브유를 또 살짝 뿌려주시면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맥주랑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? 땀 흘리면서 한번 드셔보세요.